하천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1월 22일까지 구성면 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방 건축행위 사전 예방 안내입니다. 2021년 한옥건립 지원 사업이 1월 25일 월요일까지 신청, 시청, 건축 디자인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경북 학숙 입사생 모집이 1월 22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이 2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021년도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이 1월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결혼 이민 농가 소득 증진 지원 사업이 1월 2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은 하천 점용 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1월 22일까지 구성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이때는 연장 신청 사무하고 확약 사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이방건축행위 사전 예방 안내입니다. 내용은 문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이 2021년도 1월 25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1층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21년도 경북 학숙 입사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고, 장소는 경북 학숙에 직접 접수나 등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 금요일까지고, 사업비 구성은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 시설은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재기, 태양광 포함해갖고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나 신청 자격 또 구비 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은 1월 29일 금요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이때 대지 내 건축물은 전체 철거를 하셔야 되고,
김천시 전체 70이동이 예산이 지원된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슬레이트 포함된 경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전기 또는 수도 사용량 등 빈집 판단 기준이 될수 있는 증빙 서류 및 소유권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이 1월 22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대상은 외국인과 결혼 2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이고요. 갱종농업이나 축산 분야 시설 기반 확충 및 개보수 자금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은 20%라고 합니다. 이상 마을 공기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